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셀프 디테일링 세차 크리에이터 엑시멈 쿨의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부산에는 또 태풍 소식이 강력한 게 올라온다고 해서 만들려고 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좀 틀에 박혀 있지 말고 너무 매뉴얼적으로 가지 말고 진부하고 재미없게 뭔가 등 떠밀려 뭔가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좋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유튜브 이제 채널들에서 그거 좋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제가 이제 보건 디테일링 세차를 진행을 하면서 20년 된 차량부터 뭐 10년, 4년, 12년 다양한 차량들을 1년이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깨끗한 차량도 있고 연식에 비해서 정말 엉망인 차량도 있고 다양한 이제 차량의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고심을 했던 게 과연 이 촬영을 하면서 케미컬의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틀에 박히지 않고 써야 될 케미컬이 뭘까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중에 고르게 됩니다. 없다면 사야 되지만 그 케미컬의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케미컬 내에서 이제 그 성능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세차를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최고 등급에 있는 그런 프로용 케미컬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차량에 써도 안전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외에 케미컬들을 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와중에 좀 틀에 박힌 생각을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케미컬을 응용하지 못하고 그냥 썩히는 경우도 있고 재미없는 디테일링, 그 다음에 효율적이지 못한 디테일링, 그냥 결론적으로 재미없는 디테일링 세차, 그러니까 셀프 세차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디테일링 세차 경력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파고들고 공부하고 부딪혀보고 하면서 겪은 건 케미컬 선정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응용하기 나름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쓸 케미컬들은 몇 년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하나는 있을 그런 제품들, 그 다음에 요 1년 내로 시작하신 분들은 요런 클렌저, 국산 케미컬을 또 가지고 계시겠죠. 건식 페인트 클렌저의 응용 방법은 보통은 도장면, 그러니까 페인트가 발라진 칠해져 있는 차량 차체 도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클리어층을 묵은 때를 벗겨냄으로써 스월도 조금 완화를 시키고 스월 사이에 있는 때들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없어지는 효과가 있긴 해요. 네. 여기서 딱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휠이에요, 휠. 휠도 도장면입니다. 왜? 스틸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크롬 휠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뼈대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촥 색을 입히고 칠을 하고 클리어층을 올리고 그냥 휠에도 색이 칠해져 있다, 페인트가 올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녀석도 페인트 클렌저인데 여기 쓰는 건데 여기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앞전에 매니악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프리워시지만 다용도 세정제예요. APC 보통 프리워시용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국한돼서 정말 그냥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응용하지 못하고 케미컬을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새로 나왔다가 하면 또 사고 그게 불량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소비가 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케미컬들이 잔여로 남아가는 거죠.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전리품이 돼버리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보건 디테일링 세차를 하면서 느껴진 게 여기도 쓸 수 있고 그거를 약하게 희석을 하면 실내에도 쓸 수 있고 뭐 외부 휠에도 쓸 수 있고 틈새 세정에도 쓸 수 있고 스케일링 하든지 브러쉬질을 하든지 폼을 써서 뿌리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휠에 대해서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세정을 해도 분명히 묵은 때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없애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필 세정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블랙앤데비라고 이제 산성 샴푸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진에 조금 효과가 있긴 합니다. 여기 공기 주입구가 있죠. 요 근처를 기억하세요. 정말 바쁘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클리어층에 고착이 됐다고 해야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안 지워집니다. 솔로 빡빡 문대도 안 돼요. 외부 림, 스포크 사이 이런 쪽이 휠 분진이라든지 타르, 빗속을 달린다든지 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이물질들이 햇빛에 마른다거나 하면서 고착이 된 상태인 겁니다.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왜 이래? 상태가 왜 이래? 하시겠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이걸 다 지운단 말이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예. 가압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건 일반 세정제로 휠 브러쉬 뭐 어떤 걸 갖다 대도 안 돼요. 예. 보셨다시피 산성, 알칼리 이런 걸 뭐 해도 안 됩니다. 묵은때 보이시죠? 네. 자, 안쪽 거는 다른 제품으로 그 페인트 클렌저를 쓰시기 전에 꼭 흔들어 주세요. 층이 분리되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꼭 흔들어 주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마법의 물약입니다. 진화감 없어져요 그냥. 자, 지금 요 녀석 요런 것도 한 번 더 이건 좀 완전 굳어갖고 딱 붙어있네요. 여드름 났는데 위에 뾰루지 딱지 앉은 거 떨어지는 것처럼 딱 그래야되네. 오, 지워졌어. 손으로 딱 느낌이 나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손이 더러워지니까 맨손으로 하시고 막 비누로 씻고 이런 불편한 사항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니트릴 장갑 꼭 끼세요. 사실 저희 몸 더럽히려고 디테일링 세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세차하러 와서 불필요한 동선으로 한 번 더 하는 그런 행위로 불편함을 만들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장난 아니죠? 예. 이게 지금 이 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휠 세정을 했어요. 이 현실입니다. 포커스를 수동으로 잡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쪽 엄청 깨끗해졌죠? 옆에 한번 보실래요? 간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런 상태였어요. 이게 휠 세척을 했는데 세척을 한 게 아닌 거지. 엄청 찝찝하단 말이지. 분명히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이제 휠 바깥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휠 너트입니다. 연마제가 좀 포함된 제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요거로 틈새를 어떻게 없애야 되냐. 요 안은 이쑤시개 혹은 뭐 집에서 쓰는 젓가락, 나무젓가락 말고 쇠젓가락 같은 거 타월 이렇게 넣고 쭉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가능하다면 다음 편에 한번. 이 휠러트가 의외로 세정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어떻게든 해봐도 참 애매하게 닦인단 말이에요. 안쪽엔 막 고착이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심을 좀 했는데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년 걸렸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구역을 나눌게요. 시공 안 하고 시공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감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게 때가 안 없어지지? 뭐 그런 것들. 광택을 안 내셔도 휠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광이 납니다. 왜? 페인트 클렌저를 하면 수월이 감춰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완화가 됩니다.
앞전에 그 보닉스 네이티브 클리너 왁스 시리즈로 보여드렸죠. 그것도 페인트 클렌저 일종인데 왁스 기능과 글레이즈 기능이 합쳐진 거예요. 글레이즈가 이제 수월을 감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슬슬슬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거 뭐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타르 제거제를 뿌릴 필요가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시공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 끝났어요. 네. 다 그렇습니다. 이게 페인트 클렌저를 손으로 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사긴 샀는데 아 도장면에만 쓰려니까 아깝단 말이지. 왜 이렇게 쓰시라고. 크롬도 될 테고 알루미늄 커팅일 그 이런 휠이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쓰신다고 해서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이럴 일 없습니다. 장난 아니죠. 아니? 납추 같은데 보면 정말 닦기가 애매하단 말이지. 밸런스 추죠. 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뭐 희열을 느끼고 싶다 하면 화이트 스피드 폴리시 뭐 1000원짜리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보여도 워낙 이제 손쉽게 닦이기 때문에 작업성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 요번에 또 다른 거 한 가지 알고 계실 게 페인트 클렌저가 스티커 자국도 지울 수 있어요. 광 나는 거 봐라. 자. 여기가 안쪽, 이쪽이 한쪽인데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고착된 오염물이 엄청 쉽게 닦인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킷 디테일러 혹은 스프레이 왁스, 휠 코팅제 요런 거 해주시면 더 이제 효율적이겠죠. 도장면에 쓰시는 거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오, 향 좋아. 역시. 와, 나는 막 다음 세차할 때까지 광 진짜 끝장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이 페인트 클렌저 한 번씩 해주시면 슬릭감도 생겨요. 예. 어우, 보들보들해. 달라요. 광 자체가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팁을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